추석 전후로 꿀벌이나 말벌들이 이렇게 번식을 최대한 하는 기간인데, 꿀벌이 번식을 할 때 그 애벌레한테 주는 그 젖 냄새가, 로얄젤리 먹여서 내는 그 젖 냄새가 여러 군데로 사방으로 풍겨서 말벌들이 잘 찾아옵니다. 그 냄새를 맡고 애벌레를 잡아 먹으려고. 그래서 이렇게 장수 말벌들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오면 같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쫓아와서 이렇게 서로 자기들 냄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오면 또 자기 동료들을 또 구해주려고 이렇게 살펴보다가도 구해주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이렇게 살피면서 같이 달라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벌들은 장수 말벌들은 이렇게 이 끈적이에 자기들 동료 한두 마리만 붙여놓으면 가짜로 만들어진 모형이라도 붙여놓으면 이렇게 와서 달라붙습니다. 모형을 붙여놓는데 달라붙는 걸 보면 냄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장수 말벌들은 의리 있게 다 같이 죽습니다. 일반 말벌들은 여기 잘 안 붙어요. 장수 말벌 모형만 붙여놔도 이렇게 장수 말벌이 와서 붙습니다. 이걸 끈적이를 설치할 때는 벌통에서 좀 멀리 벌들이 이렇게 활동 안 하는 곳에 붙여놔야 꿀벌이 눌러붙지 않습니다. 이렇게 여도 한 마리 붙어 있는데 벌들이 막 꿀벌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붙이면 갖다 설치하면 꿀벌들이 많이 붙어서 죽으니까 꿀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벌통 위에다가 장판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. 꿀벌이 이동하는 곳에 붙이면 안 되고 장수 말벌은 한꺼번에 벌 한 통을 다 작사를 내죠.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. 일반 말벌들은 등거운 말벌이나 뭐 존말벌들은 한 번에 한 마리씩 채가고 한 번 간 애가 한 뭐 5분이나 10분 있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장수 말벌들은 한꺼번에 또 자기 식구들을 막 불러서 우르르 몰려와서 벌통을 막 한 통, 두 통, 옆에 통까지 다 막 다 죽여 없애요. 그래서 장수 말벌 잡는 이 끈적이는 꼭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냄새로 유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냄새로 유인하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말벌들이 더 올 수가 있으니까 끈적이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설치하면 끈적이에 딱 붙어서 꼼짝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. 일반 말벌들은 좀 때려잡기도 하고 여기 안 붙으니까 저는 냄새 나는 트랩을 쓰지 않고 냄새 안 나는 이 끈적이를 활용하여서 장수 말벌을 잡습니다.